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 관절이 약해지거나 낙상하기 쉽고 대사 질환과 당뇨 등도 유발하게 됩니다. 근육량은 보통 5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근감소증 개선에 작약과 감초로 만든 작약감초탕이 효능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세포 내 RNA 유전자 발현체 변화인 한약 양리 전사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먼저 작약감초탕이 근육 성장과 분화, 조절 경로와 관련 있음을 예측했습니다. 그 뒤 세포 모델 실험으로 세포 생존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보호되는 효능을 확인했고 근육이 위축된 실험용 쥐에 작약 감초탕을 투여한 결과 근육 기능 회복과 단백질 분해 억제, 근육 손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근육 조직의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켜서 운동 기능을 38% 정도 향상시켰고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오는 근 손실을 예방하는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 과학 분석법으로 특정 한약의 질병 치료 효능과 작용 기전을 밝힌 첫 사례입니다. 다양한 한약에 대해서 전사체 양리, DB 구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전과 새로운 질병에 대한 그 효능을 가진 한약들을 발굴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전문 학술지 파이토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